안녕 브리니들. 자, 오늘은 돌아옴 이런 컨텐츠. 자, 이 친구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식성을 갖고 있습니다. 조만간 스티로폼이나 비닐 많이 먹여볼 예정인데요. 자, 우선은 오늘은 굉장히 신 바로 레몬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것만 준비하면 섭섭하죠. 바로 짜잔, 라임까지 준비했습니다. 와우. 자, 이 라임 같은 경우에는 정글의 법칙 보면은 꼭 후식으로 먹어요. 딱 먹으면은 침이 고이면서 굉장히 신한데, 이 레몬까지 썬키스 레몬. 오, 자, 이거를 잘라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먹여볼 건데요. 많이는 먹이진 않을 거고 그냥 적당히 좀 얇게 썰어서 먹일 겁니다. 어우, 벌써 친구요. 와, 어, 친구요. 와, 와, 이거 이만큼, 이거 이만큼 넣어볼게요. 과연 매운 것도 먹고, 매운 것도 먹고, 징그러운 것도 먹고, 냄새 나는 것도 먹었는데 과연 이 신맛을 얼마나 잘 먹을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라임, 레몬. 저는 이만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짓말입니다. 조금 지켜보고 가야 돼요. 오, 오, 관심을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 껍질은 뭐 신맛이 안 나기 때문에 뭐 무난하죠. 오, 피해가는 건가요? 오, 애들이 냄새 맡고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 정도만 보고 저는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보죠. 뿅. 자, 자, 출근을 하였습니다. 와, 역시 초파리가 꼬였네. 자, 결과는 짜잔. 와, 놀라운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친구들이 신 거는 안 먹네요. 와, 신 거는 그냥 싹 빼놓고 껍질만 먹었어요. 진짜 이거를 먹을 수 있더라면 친구들이 여기도 다 먹지 않았겠어요? 야, 아래도 똑같네. 자, 그 다음에 라임 같은 경우도, 어? 뭐야? 라임은 껍질조차 먹지 않았네. 야, 뭐 안 먹는 거 또 찾았어요, 여러분들. 시도부도 먹었는데, 라임이랑 레몬은 거의 먹지 않는 특이한 식성. 스티로폼도 먹는데, 라임은 안 먹는 특이한 식성. 어, 라임이 왜 안 먹지? 이 맛있는 것을. 자, 오늘 안 먹는 거 또 찾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럼은 신 거는 먹지 않는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런 컨텐츠 또 어떤 걸 먹이면 좋을지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